세종대왕께서 IAU 가나다랑 이렇게 다 만들 때요, 이걸 딱딱딱 매칭시켜서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앞에 장음 처리했죠. 장음 처리를 할 만큼 이 녀석이 엄청난 액센트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가 안 되고 아웃. 이 모양새는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똑같은 입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발음도요, 우리가 다 편안하게 하면 따라할 수 있는 것이지, 억지로 입모양을 어떻게 해야 따라할 수 있다? 자, 이건 가짜 발음이다. 어라는 발음과 비슷하다. 뭐가요? 모든 영어 발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아에이오우 으 모두 어를 섞어서 입을 좀 모아서 앞으로 내밀어서 모든 발음을 말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발음이 되고요. 한국 사람의 입에 물려있는 풍선이 이따만큼 부풀어 날 동안 영어를 말하고 있는 사람의 풍선은 한요 정도 부풀어 있을 겁니다. 나빠도 oh bad 이렇게 하지 않고 bad. How many stops are left to the mall에서 중요한 표현은 뭐라고요? How many stops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사라지려고 준비를 싹 하고 있죠. 자, 보내줬습니다. 그러고 나면 How many stops? 머리감던 중에 뜨거운 물이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There is no hot water. 뜨거운 물이 없어요. In the bathroom. End가 그냥 end가 아니라 end는 end인데 뭐의 end? Of the line의 end다 해서 end of the line. 자, 일단은요, how long이라는 표현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how long 빼고 will you be in the US 하고 묻고 있는데요. 날 떠나지 마 하면 don't leave me 이렇게 할때 쓰는 leave. 전투 중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김상병 난 이미 늦었어. 날 두고 가. 그냥 가할때 leave me 이렇게 합니다. leave me. 날 두고 떠나라 할때그 leave. 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자, 먼저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창가 자리 주세요. A window seat, please. 이 한마디면 창가를 보면서 여행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안 해서 옆 사람 어깨 너머로 빼꼼 창밖에 구름을 막 구경하다가 옆 사람이 자야지 하고 창문 딱 닫아버리면 이러고 있는 이렇게 경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A window seat, please. 이 말을 어디서 하나요? 1번 항공사에서 표 끊을 때. 네. 2번 체크인 카운터에서. 정답. 3번 스튜어디스 언니한테. 4번 기장실 문 열고 기장 아저씨한테. 4번. 정답입니다. 체크인할 때잖아요, 미스터 선. 아, 그래요? 네, 체크인할 때 미리 얘기해 놔야 돼요. 영어가 좀 싫었는데 많이 웃으면서 공부하게 됐어요. 영어라는 건 핸드폰으로도 볼수 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여행을 갈 건데 자신감도 생겨서 자유여행으로 가게 됐어요. 샌들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고요. 컬투가 다좀 웃긴 것 같아요. 재밌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늘 아내란 이름, 엄마란 이름으로만 살았었는데 그 영어 공부를 하면서 나 자신을 되찾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워요. 가장 편하게 듣는 팟캐스트예요. 제가 영어 공부를 10년 정도 했는데 정작 쉬운 표현 하나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런데 팟캐스트는 기초부터 차분히 알려주셔서 매일 아침밥 먹을 때마다 듣고 있어요. What did you like? Chicken or fish? Chicken, please. 체크아웃은 몇 시인가요? What time is checkout? 아침 식사는 몇 시예요? What time is breakfast?